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일단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징물 같은 걸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처음에 왔던 곳이 저기서 일로 내려왔었는데 일단 이번에 맵이 있으니까 여기 길도 보이겠다. 한번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요? 일단 요 가운데는 지금 못 지나가니까 요쪽 위쪽으로 가볼 생각이에요. 여기 지금 돌이 있는데 지난번에 돌도 못 먹었었죠? 지금 요쪽 라인이고 일단 올라가려면 여기 다시 또 가야 되겠네요. 여기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나? 개구리가 옆에서 해방을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도망가야죠. 자, 여기를 다시 왔습니다. 여기도 뭐 마땅히 올라갈 데가 없어 보이네요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? 요쪽 길인데 여기 끝부분에 넘어갈 수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가봐야죠 뭐. 라네의 개미는 일부러 안 잡았고요. 아, 여기 못 올라가네요. 여기로 갈 수 있나 봤는데 못 올라가니까 결국엔 여기로 다시 가는 건데 어쩔 수 없네요. 여기로 다시 올라서 이쪽에서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쪽에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자,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고요.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여기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기 편하게 얘를 그냥 놓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넘어서 여기로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게 무슨 삽질인지 이럴 수가.
난 지난번에 가는 길은 확인해 뒀으니.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. 아이고. 하트가 없네요. 나오라? 왜? 왜래? 아, 설마 이 위쪽에도 회창살이 있는 건가요? 있는 것 같은데. 저게 왜 안 켜질까요?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포인트가 잘 안 맞나? 이번만에 성공했고요. 이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. 넘어온 김에 고대의 꽃을 하나 얻었고요. 일단 하트가 없으니까 하트가 안 나오네. 항아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 하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를 깼는데 하트를 안 줍니다. 이쪽으로 다시 넘어갔고요. 선인장에 하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갈게요.
있는 것 같으니까 핀을 몇 개 회수하고 잡았습니다. 계속 개미가 잡았는데 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회수하고 자 요쪽에 그 돌이 있었고 요쪽에 뭐라고 해야 되지? 보물 상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맵을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두 개밖에 못 살렸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번개가 제일 위고 불이 이 뭐지 3시 4시 방향 번개 불 하나 뭘까요? 번개랑 불밖에 없는데 세 개가 한 번에 돌고 있기 때문에. 제 끝에 거 먼저 듣는 것 같아 보이고요. 세 번째가 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강산 들어가는 입구인데 번개 불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? 숨어있나? 여기로 넘어가려면 지금 위치에서 가야 되는데
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쪽은 지금 혹샷이 없어서 혹샷 같은 게 없어서 알 수가 없고 물어볼까요? 야, 제 노래 열심히 보라고 하네요. 4개야. 아, 다오징이 드디어 들어갔네요.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올라가 볼게요. 아, 여기네요. 맞을 뻔했습니다. 노래를 봐야 되는군요. 이럴 수가. 도로에 던지러 오고 있어요. 다치려나? 여기 시공덕이 숨어 있었네요. 자, 얘는 뭐지? 입구가 나왔습니다. 세 번째는 카트를 줄려나? 옥돌이네요, 또. 자, 그러면은 세 번째 암호를 드디어 찾았고요. 12시, 4시, 9시. 불을 내는 이유는 하트를 먹어보겠다고 하는 건데, 어떻게 하나 던지네요.
지금은 당연히 폭탄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러면은 제 뒤부터 물, 불, 번개니까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. 그러면 9시, 4시, 12시 맞춰서 암호를 입력했고요.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워드 스워드가 스위치로 발매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랑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. 리메이크 되는지도 몰랐어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쉬면 되겠구나. 좀 쉬면서 하트를 회복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혹시 넘어갈 수 있나? 안 되겠네.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귀퉁이에 뭔가 올라갈 수 있게 박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그거 보려고 건 아니고 혹시 뭐가 있나 한번 둘러봤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볼까요? 이런 걸 보면 불이 아직도 켜 있는 게 참 신기하죠. 안에 연속장으로 들어왔고요. 지금 거미들인가요? 전갈? 여기는 개구리도 있고. 문이 지금 잠겨 있네요. 벌레 보기 싫어서 일단 먼저 죽인 거고요. 일단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, 폭탄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. 있었네.
저건 스위치 누르라고 있는 거라서. 일단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지는 나중에 고민해봐야 되겠어요. 개구리가 열심히 전기를 쏴대고 있는데 도망쳐줄 생각은 없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루피 없고요. 여기 또 루피네요. 여기 뭐지? 여기도 루피? 대작전인가? 여기는 지금 못 갈 것 같고. 그럼 2차. 이번에는 개구리들을 폭탄으로 처리할까? 겨우 넘어왔어요. 깜짝 놀랐네. 거미가 있을 줄이야. 자, 그럼 다시 건너가야죠. 네링크. 어? 못 올라가니? 이럴 줄은 몰랐어요. 여기서부터 뛰어가면 이번엔 성공했고요. 처음부터 달리지 말고 약간 앞에 진행한 뒤에 달렸습니다. 얘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부터 달릴게요. 보이는 문은 지금 다 열은 것 같고요. 여기 뭐 처음부터 달려도 되겠네요. 꼬문 상자.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양쪽에 몬스터가 있어요. 비트를 쏴서 뭐가 있는지 보고 있고요. 일단 열쇠가 하나 필요하고 이쪽 위로 올라가려면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가서 저장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뭔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계속 할게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